스타크래프트 1 프로도회자 연심 소닉TV와 함께하고 있습니다. 11차 랭킹전 비주의 4강의 두 번째 경기인데요. 현재 몽곤이 결승 올라가 있고 진영하냐 연보석이냐 네오 일렉트릭 서킷 경기입니다. 가보도록 하죠. 이렇게 멋진 경기를 보면서 추천 한 번씩 안 누르는 거는 너무한 겁니다. 아, 여러분들 추천 한 번은 뭐 당연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재밌게 느낀다면 전 재밌게 느끼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의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한 번씩 눌러주신 분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. 어쨌든 아 김실장님 여기도 100개 아 너무 감사합니다. 김실장님 너무 감사합니다. 김실장님 EFM 특강 감사드리고요. 네이버에 신발팜 검색하시면은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 나옵니다. 소니TV 메인에서 신발팜 누르셔도 되고요. 뭐 다양한 나이키 신발과 뉴발란스 990 시리즈 매장에서 23만 9천 원 파는 거 저희 15만 16만 9천 원 팔아요. 네, 그리고 현재 신발샵에 마우스 올려면 스코너라고 현재 5만 원 이상 구매 시 스코너 더신을 이번에 이벤트가 바뀌었습니다. 더신을 증정하고 있습니다. 여기 더신 있죠? 그림 굉장히 이쁘게 그렸는데 스코너 신상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털 달린 신상품인데 이거 신고 다니면은 굉장히 이쁜 코디하기도 좋고요. 그리고 그 소닉이 직접 브랜드 런칭한 도치 소닉 키높이 깔창도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도치 소닉 깔창도 최근에 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. 네, 도치 소닉 여러분들 신발 판매 오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파일TV 현재 이거 배너 누르시면은 30만 포인트 여러분들 동영상 게임 애니 뭐 여러 가지 포인트 공짜로 얻어가지고 여기 가입하신 바로 포인트 주거든요. 여러분들 많은 분들 자료 다운 받아주시면은 제가 또 방송에서 스폰을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. 그리고 스마트 박스 여러분들 공기계 스마트 안 쓰는 공기계라던가 여러분들 보신 메이 금액 보기 보시면 디지털 카메라 뭐 전자사전 아이팟 플스 3 있지 않습니까? 여러분들이 집에서 안 쓰고 있는 걸 여기서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소닉 TV 후원해주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믿고 네 판매 신청해 주셔도 되고요. 여기 전화번호 24시간 하니까 소닉 TV 보고 전했다고 해주시면은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. 경기 보고 나서 더 홍보하겠습니다. 자 지금 원게이트 짓고 바로 미네랄을 준비하고 있죠. 네. 자 EFM 스티커 1개 감사드리고요. F님 오늘 119개 감사합니다. 보름보름님 스티커 1개 감사드리고요. 탐나는 강우님 별풍선 1개 감사드립니다. 자 지난 게 가고 있죠. 탐나는 강우. 네. 자 도치손이 5cm 끼려면은 뭐 컨버스에도 기술적으로 끼면 끼울 수 있죠. 티 안 나게. 저 같은 경우는 뭐 실제로 끼고 다니는 거 아니고 네 테스트용으로 가끔 낄 때가 있습니다. 테스트용으로 끼고 다니진 않습니다. 스쿨드 스티커 2개 감사합니다. 자 그리고 미지센텀님께서 용산계 꼬꼬뿌끼 용산계 감사드리고요. 토사장님께서 용산계 감사드립니다. 자 질랑계 프로반계 오죠 지금. 자 태클이 죽고 있는 SGV 하기 잡고요 뺍니다. 진영아 이러면서 진영아 선수 연보성 선수를 괴롭혀주죠. 야오 프로반기까지 뺍니다. 안 잡히고 빼죠 그냥. 이렇게 빼는 게 좋아요 지금은. 자 마리세기 자 사이버레스코까지 올라오고 있고 투게이트입니다. 두산 흥애라님의 우상기. 왜 이러죠 오늘? 아니 오늘 팬클로프하고 스티커 왜 이렇게 많이 써주죠? 오늘 제 얼굴이 좀 불쌍한가요? 왜 이렇게 많이 써주지? 이상하네. 야 스타크 거지님 스티커 이제 111개 감사합니다. 오늘 이상 오늘 제 몰래카메라 아니죠? 진짜 많이 써주는데 그건 니 생각에서 100개 감사하고 운나이의 습관이 감사합니다. 아 캠을 내리고 있어서 그런가요? 캠을 내리고 있어서 스티커가 이렇게 많이 써주 진짜 그런데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캠 내릴 때마다 스티커를 많이 써주셨거든요. 자 벌창기 에라 샤이님 스티커 2개 또 캠 내리니까 F님 우선 100개 감사합니다. 예 룬님 스티커 7개 감사합니다. 아웃박스 습관이 감사합니다. 자 진로 2개 들어가는게 나가죠. 지금 벌창기 있는데요. 자 이러면서 못 들어가게끔 막아주고 있는데요 지금. 자 벌창기 들어옵니다. 들어왔어요 그냥. 들어와요 그냥. 미네랄벌트 쪽으로 들어와요. 자 들어오는데요 지금. 자 벌창기 악박 연보석
연보성 선수 컨트롤해주고 있죠. 지금 3시 쪽에 파일로 올라간다라는 거는 예, 뭔가 지금 플레이에 있어서 로보틱스를 짓겠다라는 것 같은데요. 지금 저쪽에 예, 뭔가 전략적인 플레이가 나올 것 같습니다. 진영아. 자, 벌처 한기가 그래도 연보 선수 계속 괴롭혀주고 있습니다. 지금 자 계속 괴롭혀주죠. 지금 아 이러면서 또 벌처 잡아주고요. 자 어쨌든 연보 선수 초반부터 또 이득을 예, 보고 있는데요. 지금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. 지금 자 역시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보틱스 올라가고 있는 진영아 선수. 자, 이 부분을 연보 선수가 그래도 피해를 많이 준 상황이기 때문에 예, 자 어찌했든 벌처 한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. 리페어 여기서 한 게 예, 러브 스커 10개, 소니 걸고 원바스커 20개. 예, 그리고 MK 영상 어떻게 가세요? MK 영상 한 개 팬클럽까지 감사드리고요. 오랜만에 스커 3개. 예, JYG 스커 한 개, YU 님 한 개, 버퍼링 스커 20개. 스타크 콤보 님 영상 감사합니다. 예. IIJ 님 스커 한 개 감사합니다. 자, 이러면서 로드스 올라가는데 지금 마린과 벌처들 벌처 마이너스 깔고 마린 나가요, 지금. 자, 어쨌든 그 벌처 한기 예, 아! 람만다라 살아요. 빠르야 걸렸어요. 아, 이게 걸리는데요. 아, 샌드웨지 님 반갑습니다. 예, 배우는 시발개 감사합니다. 샌드웨지 님. 예, 감사합니다. 아, 이거는 지금 예, 걸렸어요. 걸렸어요, 이거는. 아, 진영아의 운명. 예, 이게 걸리면은 팔로 깨지면 답 없어요, 이거는. 아, 옵저버터리 올라가고 있었는데요, 지금. 예, 진영아 선수. 이거는 진짜, 아, 연보선 초반 피해도 굉장히 많이 주고, 진영아 선수 입장에서 이 경기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, 아, 정말 굉장히 힘든, 예, 그런 숙제가 돼버립니다, 지금은. 아, 이 숙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, 진영아 선수. 진영아 선수의 얼굴을 보면은, 진짜 그 중고등학교 때 더럽게 숙제 많이 내는 선생님이 오랜만에 숙제 안 내려고 예, 딱 그 종료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예, 진영 선수가 선생님 오늘 숙제 없어요 이래가지고 숙제가 나오는 예, 그런 얼굴이거든요. 진영 선수가 얼굴만 보면은 예, 근데 아 진영 선수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예, 맡게 됐습니다. 지금은 자 마린과 벌처들 탱크들까지 자 다시 한번 또 가는데요. 지금 자 병력대 한번 갑니다. 예, 뭐라는 거야 이러는데 저도 뭐라는지 모르겠습니다.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기가 끝나는 게 중요한 거죠. 막기가 힘들다라는 거죠. 지금 진영 선수 게이트 4개고요. 자, 연보성 선수의 퍼펙트한 게임. 예, 첫 게임 지자마자 지금 마린과 벌처 탱크들 와서 일렉트릭 서킷에 1대1 스코어 만들어내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. 자, 벌처 탱크들 벌처 마인들 깔아주고요. 이거는 예, 마인의 드라군들 한 기 터지고요. 두 기 터지고요. 아, 마인들 깔아요. 마인들 깔아요. 예. 이거는 지금 네, 어찌했든 병력에서 탱크들은 안마다 예, 아쿠아 주고 있고요. 마린과 벌처들 또 옵니다. 두 기 경보다 습관이 감사합니다. 예, 이거는 막아도 막은 게 아니죠. 아, 이건 진짜 웃어도 웃는 게 아닌 그런 상황이 돼버린 진영 선수. 뭔가 전략적인 부분은 너무 좋았고요. 예, 나쁘지 않았었거든요. 하지만 연보성 선수의 그 벌처 견제 및 3시 쪽이 확인이 되면서 경기가 급격히 연보성이 좋아졌습니다. 지금 자 이거는 네 서칭타운님께 습관계 감사드립니다. 마린들 마이 어 이거 역대박 유도 진영아. 자 역대박 유도 제대로 합니다. 막아냅니다. 자 연보성 선수 많은 병력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저렇게 허무하게 뚫릴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. 근데 진영아가 역대박 한번 유도하면서 어쨌든 지금 뚫어냈습니다. 자 마인 제거해주고 있고요. 1분 대장님 용서한 게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 추천 안 누르면은 예, 소닉보다 못생긴 겁니다. 자 벌처들 오는데 벌처 막아내는 진영아 깔끔한데요. 이거는 이야 정말 깔끔합니다. 파일런으로 예, 막아내면서 지금 또 한 번의 벌처 견제를 막아냈습니다. 어쨌든 자 벌처 두기 연보성 선수 이제 이 멀티 돌리기 시작하거든요. 자 멀티가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. 어찌든 안마당 쪽 완성되고 있고요. 예, 진영 선수가 좀 늦긴 하지만 그래도 멀티는 똑같아요. 차이가 나는 상황은 아닙니다. 얼굴 깔아 습관 게 소닉 왼쪽 불알 예, 습관 감사합니다. 셔틀 플레이의 진영아 선수 이제 시작되는데 마인에 걸렸습니다.
네, 마인에 걸렸어요. 염분 선수 반응한건 하나요? 자, 상대방 셔틀 지나가는 거 봤겠죠. 미니맵 통해서 앞마당 쪽에 떨어지는, 자, 셔틀 슬러왕이 내리고 리버왕이 내리는데 리버로 SGV 아, 안 맞았어요. 자, 탱크 포격하기 전 타이밍에, 아, 이지린아님 여기서 100개 감사하고요. 한개님 우상이 감사합니다. 예. 아, 리버 3킬이고요. 다시 한번 스케럽 터져줍니다. 6킬입니다. 6킬. 자, 6킬입니다. 다시 한번 리버 진영화의 이 견제 플레이. 초반 당했던 거를, 자, 리버로 풀고 있거든요, 지금. 터지나요? 아, 안 터지네요, 스케럽. 발동 안 합니다. 다시 한번 스케럽. 터질 것 같습니다, 이거는. 아, 8킬 합니다. 8킬. 예, 8킬입니다. 8킬. 이거는 지금 진영화가 9시 멀티까지. 야, 연부성이 분위기 만들어놨던 거. 진영화 조금씩 분위기 다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, 지금은. 와, 이거는 진짜 대박 경기인데요, 지금. 어, 진짜 이 상황 속에서의 진영화 선수 지금, 야, 어떻게 보면은 템플 럭타임 올라갔어요. 진영화가 가장 잘하는 하이 템플렛 스톰 나올 것 같습니다, 이제는. 자, BKW 스캉이 암술이고요. 벌써 두 개 돌죠, 지금. 1점 터지고요. 자, 리버 10킬입니다, 10킬. 진영화 선수, 예, 물론 연보성이 그래도 아직까지 조금 우세하다 하더라도, 예, 이 우세한 상황 속에서 조금 방심하면 진영화 선수의 분위기로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을 진영화 만들고 있는 거예요. 자, 이 한 방이 중요한데요, 연보성. 네, 병력 지금, 자, 나갑니다. 지금 병력 나가요. 진영화 선수의 병력이 지금 적기 때문에, 예, 이 타이밍을 어쨌든 막아내야 되거든요. 자, 탱크들 마인 하나 있고, 자, 이거를 진영화 깔끔하게 막아내야 됩니다. 깔끔하게 막아내야 진영화 이길 수 있는 상황 가는 겁니다, 지금은. 자, 탱크와 벌처들 골리앗 때까지 오고 있고요, 지금. 자, 자리 왔습니다. 자리 잡아요. 지금 자리 잡아요. 벌처들로 질럿들 다 녹여주고요. 탱크와 벌처 골리앗 그러면서 터렛 하나까지 올라오고 있는데요, 지금. 자, 이거를 막아냅니다, 진영화. 아름드리 정령님 스캉이 암드리고요. 자, 다크템블 두 개인데 벌처들 많이 깔면서 연보성 들어갑니다. 다크템블 한 개, 진영아. 자, 어찌됐든 다크로 시간을 끌고 있는데요, 연보성. 아, 진영 선수. 아, 여러분들, 돌아와서 여기를 뚫어낼 생각을 하고 있는 진영 선수의 생각. 나쁘지 않은 판단이에요. 나쁘지 않은 판단이에요, 지금. 어쨌든 앞마당 쪽은 이 나오는 추가 병력으로 다크로 시간 끌고 막겠다는 생각이고. 아, 터렛 하나에 모아줘, 드라운들. 아, 벌초 오기 전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, 터렛 하나 약간, 예, 우울쭈물한 진영화선수입니다. 자, 병력도 나가는데, 어쨌든 나오는 병력으로 막을 생각을 한 진영화. 어, 근데 약간 우울쭈물하는데요, 이게 또. 아, 우울쭈물한 진영화는요, 아쉬운 모습이 나옵니다. 예, 이런 모습이 좀 아쉬워요, 지금은. 아, 이거는 연보성 좋은데요. 리필하면 되죠. 네, 리필하면 됩니다. 예, 진영화 선수가, 아, 약간 아쉬운 이런 컨트롤적인 부분에서, 예, 이렇게 되면은 지금은 뭐 사실 연보성이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, 병력도 올라오죠. 이거 막으면은 뭐 앞마당 쪽은 이미, 예, 추가되는 연보 선수의 이 병력, 많은 병력들이 가면은 나오는 병력으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, 분명히. 성재 영상 감사드리고요. 얼굴 쌓아 인내님께서 영상 감사합니다. 아, 마키즈 드라운들 다 터집니다. 예, 다 터지고요. 자, 병력들 탱커와 벌처들 고일업된 상태. 프로토스의 업그레이드는 노 업그레이드입니다. 진영화 선수, 자, 약간의 그 빠른, 뭐랄까요, 조금 멀티 견제와, 예, 그리고 이 앞마당을 막아내는 데 있어서 컨트롤에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은, 예, 어땠을까? 그런 아쉬움은 좀 남네요, 약간. 자, 탱커 멀쳐들 연보 선수 가는데요. 자, 그렇다고 해서 진영 선수가 지금 하이 템플러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, 그렇다고 아비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, 단순히 이 지상병력으로 이 라인을 뚫어내기에는, 예, 무리가 많이 간다라는 거죠. 예, 진영 선수 뚫어내기 힘듭니다. 예, 지금은 약간 아쉽습니다, 진영아. 예, 이 부분에 스캔프로 지죠, 지금. 자, 마인드들이 있는데 지방에 던지면서 들어갑니다. 벌스 탱크가 숫자가 많거든요. 셔틀 터지고요. 이거 못 들어요. 예, 못 들어요. 네, 이거는
9시 멀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벌치도 올라가고요 지금. 아, 이 9시 멀티도 자 지현 선수가 지켜내기 힘든 네, 그런 멀티가 되고 있습니다. 자 탱커 벌쳐 병력도 많죠. 네, 연보정 선수 600톨에서 나온 병력들 탱커 한 마리 캠프를질 겁니다. 연보정 반응 빠르거든요. 네, 바로 프레지죠. 아, 더 이상 답을 안 주고 있는 네, 연보정 선수 9큐 멀티 날아가고 있습니다.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. 야 연보성이 첫 게임 투혼에서 정말 당황케 이즈리나님께서 여기서 100개 감사합니다. 이즈리나님 100개 감사합니다. 아 이즈리나님 여기서 100개 감사하고요. 탱크와 벌처들 아 이거는 드라곤과 지금 질럿들과 하이템플러가 있긴 한데 지금 아비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정면으로 이 앞마당을 뚫어내겠다라는 거는 정말 힘든 거예요. 에, 병력이 테란의 두 배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테란은 뚫어내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, 사실. 아, 벌처 탱크들이 많이 있습니다, 지금. 에, 팩토리. 자, 벌처 탱크들 탱크 질러 나오는데요. 아, 탱크 3개 잡아내는 건 좋습니다, 지금. 자, 벌처들 마인드 깔아주고요. 마인드 깔아줍니다. 골리앗까지 있고요. 아, 드론 두 개 또 잡히죠, 지금. 아 이거는 네 이러면서 지금 셔틀 올라와요. 지금 하이템플러까지 진영아 한타 막아낼 수 있을지 아비터가 없기 때문에 아 연보성이 이 라인을 스톱으로 뚫어내는 데는 예, 아무리 스톱이 잘 들어간다 하더라도 예, 무리가 좀 있습니다. 예 지금은 아 그래도 스톱을 잘 뿌리는 진영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고 있습니다. 진영 선수 자 업그레이드 9-1-1 방1-1 프로토스 노비에 누워 그래도 몰래 멀티, 미네랄 멀티 올라가고 있는 이런 진영 선수의 노력은 예, 경기를 끝까지 풀어나가는 아 이거 좀 잘 들어왔네요 이번에는 그래도 GG가 나옵니다. 1대1 스코어 됩니다. 예, 너무 재밌는 경기가 나오고 있는데요.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. 정말 재밌네요. 예. 야 이런 게 그 4강전의 경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. Another game. Maybe I could win this time. I kinda like the misery you put me through. 끝내기 파울 명상인 게 팬클럽까지 감사하고요. 신나는 한 박스 10개 감사합니다.